7월 25일 오늘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딱 하나 터졌죠. 세원 물산입니다. 세원 물산.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진상 덩어리다. 왜 진상 덩어리인가? 자, 이 종목을 제가 2012년도 9월 달에 추천드려서요. 지금까지도 시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그마치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네요. 5년. 지금 5년 차 잡아들어 갑니다. 5년 차에 수익률이 160%면은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는 진상 덩어리입니다. 자, 진상 덩어리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종목 오늘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 치고 오늘도 상한가 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추천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가지고 가기도 힘들지만 5년 동안 시황 분석을 하는 지독한 놈이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밖에 없다. 자, 왜 5년 동안 시황 분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세원물산은 아주 중대한 고비를 겪는다. 제가 이 종목 여기 보시면 2012년도 7월 25일이죠. 9월 25일. 자, 세원물산 잠재자산정보 해가지고 제가 시황분석해서 세원물산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바닥 이평선 5,4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대주주 물량이 78%고 현금 흐름이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다. 매수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2012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매수하실 분은 손 잡고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손 잡고 잡고 들어가십시오. 자신이 없는 분은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십시오.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 잡고 잡고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시황 분석, 이건 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인가? 끝 아닙니다. 다시 이제 분석 시황 정보가 세원 물산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다시 업데이트가 되죠. 자, 바닥 분석과 대비 이전에 자 42% 수익주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자, 조정을 마무리 지을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하락장이 온다. 근데도 홀딩해라. 분할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왜? 이 종목은 틀림없이 올라갈 종목이다.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다린 세월에 비해서 지금 160%면은요, 우리 카페에서는 진상 덩어리입니다. 자, 5년이면 뭐, 1000%짜리가 두 번 치고도 남을 시기인데, 왜 이렇게 침이 고이나?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지금 현재 홀딩하고 있는 회원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쳤는데 제가 상한가 종목 공개 안 했습니다. 왜? 오늘 상한가 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공개 안 하다가 오늘은 제가 상한가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내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홀딩을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린 세월이 5년이면 이거 진짜 이거 진상 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안 왔다고 앉아가지고 5년 동안 끈질기게 시황 분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5,800원 상한가 35% 수익 중입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야 인생이 달라진다.
자, 동종목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시황 분석. 자, 기다렸더니 이제 상한가 쳐가지고 56% 수익입니다.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꼭지 목표가 시점이 다가옵니다. 동종목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치셔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 이후 급등이 다시 추가로 와서 상한가 쳤습니다. 91% 수익 중입니다. 오늘 종가를 깨지 않는 이상 홀딩하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꼭지 목표가가 다가온다. 홀딩하십시오. 106% 수익 중입니다. 자, 기다렸더니 134% 쳤습니다. 단 한 번도 여지까지 매도 분석 안 내렸죠. 왜? 꼭지 목표가가 이 종목은 얼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자, 100%인데도 홀딩해라. 전부 다 홀딩하라. 종가를 깨지 않는 이상 홀딩해라. 여기도 홀딩해라. 상한가 쳤습니다. 꼭지 목표가 확인하십시오.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어 드렸고요.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홀딩해라.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134%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건데요. 자, 요 구간입니다. 자, 2012년도 제가 추천해서 바닥에서 추천드렸을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자, 요 때,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기다린 세월이 자그만치 4년이다. 4년인데 제가 매수 드린 금액대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이때 한번 거의 150% 주가가 올랐다가 금액 조정, 기간 조정 다시 거치면서 또 기다린 세월이 1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상한가 빵! 한번 보실까요? 어제 상한가 빵, 오늘도 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대박이 터지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4년에서 5년차 접어들어갈 때 그래도 뭐 한 200% 터지면은요, 사실상 이거 적은 수익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치고 이런 종목은 진상덩어리다. 아주 지겨운 종목인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른 카페 같았으면 뭐 이 정도까지 하는 카페도 대한민국에서 없지만 제 풀에 다 나가 자빠졌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종목 꼭지 목표가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매도 분석 내리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서 오늘 16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재수가 없으면 세원물산처럼 이런 종목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재수가 없으면 기다린 세월에 비해서 정말로 재수가 없으면 이런 종목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다 쇠복이라고 하죠. 흔한 말로 쇠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수해놓고 막 급등을 해서 초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매수해놓고 지금 4년이 넘어가는데도 160%밖에 오르지 못하는 종목을 선택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다. 재수 안 붙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단기 급등하는 것보다 미래를 보고
꾸준하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달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시고요. 자, 이 아래 동영상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의 수익률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인은 쉽게 만나는 법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귀에다가 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대박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발품 파세요. 발품 파시고 다 검열을 하십시오. 검열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회원가입하지 말라라고 해도 자기 발로 찾아온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희 카페에 왼쪽에서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종목 이렇게 1000% 올라갈 확률이 있는 예측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 500%짜리 1000%짜리 이런 종목이 아직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다. 이런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분명 대박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재수 없으면 이렇게 세원물산처럼 160%밖에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또 선택 낙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작전 세력이 알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재수 없으면 세원물산 같은 종목이 걸리고요. 재수가 좋으면 뭐 한 2년 만에 500% 1000%짜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